천혜의 자연이 살아있는 남양주. 그 중에서도 물맑은 수목원은 한 해 평균 1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남양주의 명소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잖아. 맞아. 지금 보고 있는 이곳 물맑은 수목원에 새롭게 문을 연 숲문화센터야. 우와, 창밖으로 보이는 숲 뷰와 함께하는 색칠하기라니 정말 좋다.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숲문화센터 이제 정식 개관했다고. 개관을 축하하며 도촌 어린이집 친구들이 내가 바라는 세상 동요를 불러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노래하는 세상이 물맑은 수목원에 열린 것 같아서 감동이었어. 개발에 지치고 이 환경 파괴에 지치다 보면 사람은 결국은 숲을 찾고 자연을 찾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휴식과 힐링과 치유를 받게 됩니다. 아마 물맑은 수목원이 경기권에서 최고의 휴식과 힐링과 치유를 할 수 있는 그것도 가족 단위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실하면서 물맑은 수목원 내에 숲문화센터 개관을 우리 74만 시민 모두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찾는 수목원, 발길이 닿는 수목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만들어진 숲문화센터. 체감형 디지털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 같아. 깊어가는 가을 물맑은 수목원으로 오세요. 뉴스데스 크락. 남양주가 시민의 건강과 행복, 힐링을 위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맨발 걷기길 조성. 황금산 숲길과 황금산 문화공원에도 맨발 걷기길이 생겼어. 황금산이랑 황금산 문화공원은 도심에 있잖아. 많은 분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겠다. 주변 경관도 최대한 보존해서 맨발로 걸으며 숲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어른들과 함께 맨발 걷기 길을 찾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유아숲 체험원도 열심히 재정비 중이야. 아이도 어른도 행복한 맨발 걷기 길이 되겠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니까 모두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남양주에서 몽골을 느낄 수 있는 곳, 몽골 문화촌. 지난 2019년 운영을 중단한 뒤 5년 만에 활기를 되찾았어. 과거에 마상 공연장으로 쓰였던 곳이 복합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된 거 말하는 거지? 맞아, 크크, 알고 있었구나? 그럼, 당연하지. 지난 25일 개관식을 열었는데 개관식 자체가 몽골과 우리나라의 문화 교류의 장이 됐어. 앞으로 이곳에서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될 예정이라는데 어찌나 기대가 되든지. 공연장 이름이 노마딕 드림홀이야? 응, 시민 공모로 탄생한 이름인데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딕과 꿈의 공연장이라는 의미의 드림홀이 합쳐진 이름이야. 우리 남양주시와 몽골 명예영사관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몽골리아 국가 간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은 남양주시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 간의 우호적인 국제교류협력관계를 기대하면서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만드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명예영사관과의 업무 협약까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네. 그럼 앞으로 몽골 문화촌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할 예정인데 이날 업무 협약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야. 몽골과 남양주의 꿈이 펼쳐질 노마딕 드림홀,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합니다.